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영상을 찍어볼까 하는지 아십니까? 아니요. 오늘은 3포 적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3포 적금이 뭔지 아십니까? 삼성 포인트로 적금 쌓는 법? 적금처럼 포인트를 현금으로 계속 사가지고 그걸 마일리지로 전환하는 거거든요. 16, 17, 18? 이때쯤 한참 유행했던 거여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퍼스트를 탔던 것도 사실 그 3포 적금을 통해서 탈 수 있었습니다. 3포 적금이 작년에 막혔었어 사실. 그것이 다시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소개하는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3포 적금을 과거에 했던 사람들만 할 수 있고 우리로는 아마 안 될 거야.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120만 원으로 미국 퍼스트 편도를 탈 수가 있어요. 뉴욕 왕복을 했을 때. 만약에 우리가 이코노미를 편도로 돈 주고 산다고 하면은 150만 원 정도고, 비즈니스는 보통 거기서 한 3배 정도, 한 500만 원 정도, 퍼스트는 10배 정도,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3포 적금을 하면은 120만 원에 퍼스트를 탈 수 있으니까 정말 엄청나게 싸게 탈 수 있는 좋은 기회지. 대한항공이 원래 올해 4월에 마일리지 제도를 개편한다고 했었거든. 원래는 퍼스트 편도로 120만 원 정도에 갈 수 있었던 거를 마일리지 제도가 악화되면서 200만 원 정도, 거의 두 배 가까이 가격이 튀게 된 거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를 하고 국민청원까지 올라갔다고 하는데, 감사하게도 대한항공이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그 개편을 연기한다고 합니다. 개편이 연기됐기 때문에 빨리 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다시 한번 퍼스트를 탈 수 있도록 지원하면서 이 영상을 한번 다시 찍어보려고 합니다. 총 체크카드가 두 개가 필요하고 신용카드가 한 장이 필요해. KB 포인트리, K캐시백, 신세계 포인트, 삼성카드 이렇게 가입이 돼 있어야 돼. 그 순서대로 한번 포인트를 마일리지로 바꾸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리브메이트에서 먼저 5만원 충전을 합니다. 골든라이프 체크카드로 먼저 5만원을 충전을 해. 그러면은 포인트리가 5만 포인트가 생겨. 이게 1단계입니다. OK캐시백으로 들어가가지고 카드를 발급을 하면은 OK캐시백에서 그 포인트가 뜨게 돼. 여기 내가 보유하고 있는 포인트가 5만 포인트로 나오지. 그러면 요거를 OK캐시백으로 전환을 해. 포인트 중화 이렇게 되면은 아까 포인트리가 OK캐시백으로 전환됐지. 그러면 요거를 다시 한번 신세계 포인트로 던져야 돼. OK캐시백 5만원을 신세계 포인트로 던져보겠습니다. 포인트 중화. 자, 그러면은 신세계 포인트로 넘어갔지. 포인트리, 오케이캐시백, 신세계 이렇게 넘어갔지. 신세계를 다시 삼성 포인트로 전환해야 돼. 그게 이제 3포 적금의 끝이야. 삼성 포인트로 전환을 시키는 거야. 이번에는 윈도우 익스플로러가 있어요. 맥북으로는 전환을 할 수가 없어. 윈도우에서도 익스플로러가 가능합니다. 네, 신세계 포인트로 바로 하는 방법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베스트는 삼성 포인트를 돈 주고 사면 끝이지. 삼성 포인트 돈 주고 못 사니까 신세계에서 삼성 포인트 연결고리를 찾고, 신세계 포인트를 돈 주고 못 사니까 오케이캐시백에서 신세계 연결고리를 찾고, 오케이캐시백을 돈 주고 못 사니까 포인트리에서 오케이캐시백 연결고리를 찾고, 이거를 사람들이 집단 지성으로 발견한 거. 똑똑하지. 신세계 포인트에서 삼성 포인트로 전환할 때 두 번째 체크카드가 이제 나와. 삼성 GMB 체크카드라고. 그 체크카드가 없으면 전환이 또 안 돼. 그러면은 신세계 포인트에서 삼성카드 포인트로 전환을 할 때 전환 대상 포인트, 신세계 포인트, 적립 대상 포인트, 삼성카드 포인트. 1년에 할 수 있는 포인트 최대 맥스가 100만 원까지거든. 근데 OK캐시백에서 신세계 포인트로 전환을 할 때 한 달에 5만 포인트밖에 전환이 안 돼. 이 방법으로는 60만 원까지만 전환이 가능. 전환 요청. 5만 뾰로롱. 여기 전환됐다고 나오지. 삼성카드 포인트로.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아까 전환시켰던 삼성 포인트가 이렇게 딱 삼성 카드에 들어와 있어. 삼성 포인트를 이제 어디로 보내야 된다? 대한항공으로 보내야겠지. 그러기 위해서 이 신용카드가 필요해. 삼성 아멕스 그린. 근데 이건 단종됐어. 현재는 이 방법을 쓸 수 없어. 아이카드 혜택, 멤버십 마일리지 전환이라는 거 있잖아. 제휴사 마일리지 전환, 15대1 변환. 보너스 포인트를 스카이패스로 해서 보유 포인트 전체 하면은 이렇게 지금 5만 포인트인데 3,400 마일리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삼청 뾰라롱. 삼성포인트에서 대한항공으로 마일리지 전환 신청을 하면은 요렇게 신용카드 작년 1월하고 올해 1월에 전환된 마일리지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열심히 적금을 해서 갖고 있는 마일리지는 무려 16만 마일리지입니다. 왕복으로 갔다 올 수 있는 마일리지를 제가 지금 갖고 있는데 요거를 못 쓰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행도 못 가고 아주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15대 1이라는 게 뭐냐면은 만 마일리지를 전환하기 위해서는 15만 원이 필요하다 그 뜻이거든. 퍼스트 편도가 미국 가는데 8만 마일이 필요하다고 했잖아. 15대 1 전환이다 보니까 8만에다가 15를 하면은 120만이 필요하다라는 결과에 나옵니다. 1년에 60만 원까지밖에 적립이 안 된다고 했잖아. 1년에 60만 원 하면 4만 마일밖에 안 되거든. 그 8만으로 편도를 타려면은 2년이 필요하잖아. 2명이서 돌리면 1년 만에 1명분이 나오고, 4명이서 돌리면 1년 만에 2명분이 나오지. 그래서 우리는 여러 명에서 이걸 돌리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마일리지를 사용해가지고 퍼스트를 탈 날을 지금 고대하고 우리가 또 타지 말고 오늘은 호강을 누렸으니까 부모님이나 못 타본 우리 형한테 한번 탈 수 있는 기회를 주려고 부활한 3포 적금으로 적립을 하려고 합니다. 정말 부지런해야 가능한 3포 적금입니다. 코로나가 올 줄이야. 2021년에는 퍼스트를 타는 날이 오도록 모두 건강 유의하시면서 행복한 하루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뿅.